하나라 왕상 10년 서기전 2133년경의 금감문 기록과 왕상의 역사 살펴보기. 하나라 제5대 왕상 10년 5월 5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금문 기록이다. 금문은 주나라 초기에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나라는 서기전 1122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금문은 서기전 1000년경 주나라 초기 때 주조된 것으로 된다. 하나라는 서기전 222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상은 하나라의 제5대 왕으로서 서기전 2146년부터 서기전 2119년까지 재위하였다. 그래서 10년이면 서기전 2137년이며 갑자로 치면 갑오년이 된다. 그런데 3년상을 고려하면 서기전 2133년 무자년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역사 기록을 무시하고 하나라 시대를 150년 정도 늦추어 서기전 207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라 시조 우가순의 신하 사공이던 시절인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단군 조선의 태자부르가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도산회의가 역사 속에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 단군세기 등에서는 서기전 2070년보다 60년 이전의 하나라 왕상에 대하여 기록을 분명히 남기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볼 때 상고대 중국이 한국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의혹이 가기도 한다. 하나라 제5대왕상과 관련된 역사 기록 고찰. 후상은 일명 왕상이며 서기전 2146년부터 서기전 2119년까지 28년 재위하였다. 후상 1년 서기전 2146년 회의를 정벌하였다라 하고, 후상 2년 서기전 2145풍의와 황의를 정벌하였다라 하며, 후상 2년 서기전 2145년 황의를 정벌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풍의와 황의는 회대의 땅에서 하나라에 접하여 둘러싸고 있는 구의 중 일부로 동의에 속한다. 풍의를 남이라고도 하고 황의는 분파하여 황의, 양의, 우의, 방의, 견의가 되었다. 태오복희의 후손들이 풍족으로서 풍의이며 하나라 시조인 우를 풍의 출신이라고도 한다. 남이는 치우천왕의 후손들이 되며 풍의와 남이는 곧 구의 중 중국 내륙의 동의에 속한다. 풍의를 남이와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풍의 지역이 곧 남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서기 전 3500년경 이후 태오복희 후손들이 살던 땅이 서기 전 2700년경 이후 치우천왕이 수도를 삼은 산동 지역의 서부와 같은 지역이 되는 것이다. 후상 7년 서기 전 2140년 우의가 내빈하였다. 죽서기년 견의가 내빈하였다. 우의와 견의도 구의의 일부인데 모두 황의에서 분파된 이족이다. 우의는 동의로서 하나라 동쪽 멀리 개마의 동쪽에 사는 이족이다. 개마는 백두산지대를 가리킨다. 즉 개마가 지금의 백두산지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의는 백두산의 동쪽에 있는 동이족이고 단군조선 구봉후국의 하나인 옛 땅에 사는 것이다. 의 옛은 단군조선 초기에 여수기가 봉해진 나라이고 여수기는 구가를 지낸 인물이다. 우의를 가리키는 우족을 간족이라고도 기록한다. 어느 한쪽이 옥이 된 것이 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아직 불명이다. 견희는 처음에는 송말송화강 서쪽에 살고 있었는데 서쪽으로 이동한 황희의 분파족으로서 하나라와 은나라의 서쪽이 되는 주나라 근처에서 삼위산에 걸쳐 살았다. 즉 견희는 빈 기의 땅을 그 근거지로 삼기도 하였다. 주나라는 기주라 하여 서희에 속한다. 맹자집주 이루장구하에서는 주나라 문왕은 기주에서 나고 피령에서 죽으니 서희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기주는 기산 아래에 있고 주의 옛 읍이며 견희에 가까운 곳이 된다. 즉 견희는 단군 조선의 구의의 하나로 서쪽 지역에서 하, 은, 주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기 전 3897년경 재견의 가한이 된 반고가한은 배달나라의 천자에 해당하며 견희의 후예가 돌거리고 지금의 터키가 될 것이다. 견희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단군 조선의 영역에는 서한 부근이 포함되고 당연히 티벳도 포함되는데,
물론 단군 조선은 태원에서 서안에 걸치는 지역의 이북을 포함하여 동북쪽의 흑룡강, 우수리강 한반도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임을 알 수 있다. 즉 단군 조선은 천산 동남쪽의 삼이산과 태백산에서 동북쪽으로 흑수흑룡강까지 배달나라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되고 단지 하, 은, 주나라의 땅만 빼면 모두 단군 조선의 직할 영역이라는 것이 된다. 저희는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의 정통을 계승한 구족의 나라인 점에서 당연한 것이 된다. 공자의 후손으로서 공겸으로도 알려진 공자의 7세손인 위나라, 사람 공빈 일명 공자순, 저희 지은 홍사서문에서도 신인 단군이 구의의 추대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내비는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가리키는데 우의와 견의가 하나라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하나리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의례상 방문하였던 것이 되며 조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서기 전 2133년 무자년 4대 오사구 단군 때 가을 8월에 하나라 사람이 특산물을 바치고 신서를 구해갔다. 서기 전 2133년 음력 8월에 하나라 사람들이 단군 조선에 조공을 하고 신서를 선물로 받아갔던 것이 된다. 신서는 신령스런 책으로서 단군 조선에서 지어진 것이 되는데 아마도 신선도 또는 역과 관련한 책이 아닌가 한다. 서기 전 2267년에 태자 부루로부터 우가 받았다는 신서는 소위 홍범구주로서 단군 조선에서 지어진 책이며 금간옥첩이라고도 하고 황구종이라고도 하는데 치수의 요결 즉 오행치수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된다. 실제 홍범구주에는 첫 번째로 오행에 관한 내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서기 전 2133년은 하나라 제오대왕 상의 즉위 14즉 10년으로 조상의 사당을 세웠으며 이에 응국의 왕이 인방의 응땅을 정벌하였다고 적고 있다. 응이라는 글자는 매를 뜻하는데 단군 조선 시대에 응가라는 직책이 있었으며 유화 문명권에서 출토되는 옥제품 중에서 매의 모양으로 다듬어진 옥돌의 솔개매 모양의 상형 문자를 새기고 있어 실제로 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였던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기 전 2119년 이민년에 하주 상이 덕을 이르니 4대 오사구 단군이 식달에게 명하여 남진 변의 3부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이를 정복하도록 하니 천하가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라의 제오대왕 상이 백성을 못살게 굴거나 방탕해지는 등 정치를 잘못하니 단군 조선의 제4대 오사구 천왕이 하나리를 접수하려고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라 왕상은 서기 전 2146년부터 서기 전 2119년까지 왕자리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라의 왕상이 물러나고 얘가 왕자리에 올랐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기록에서는 얘가 태강 서기 전 2188년 서기 전 2160년이 유람간 사이에 태강의 동생 중강 서기 전 2159년 서기 전 2147년을 세워 왕으로 삼았고 중강이 죽자 왕상이 왕이 되었는데 예서기 전 2118년 서기 전 2080년가 왕상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으며 예의 신하이던 한착이 있고 예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 이후 왕상의 아들 소강 서기 전 2079년 서기 전 2058년이 한착을 멸하고 다시 왕이 되었다. 자고로 요, 순, 하, 은 나라는 항상 동이족 구이에 둘러싸여 견제를 받았다. 남은 산동 지역의 남국 즉 남이의 나라, 진은 진안, 변은 번안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병력을 차출하여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하나리를 정벌한 것이 된다. 남이는 회대 지역에 있던 배달나라 치우천왕의 중심 백성들로서 치우천왕의 후손이라 불리고 중국 내륙의 동이족이 되는데 원래 한국의 구족의 하나에 해당한다. 하나라의 왕인 상이 도를 잃어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므로 오사구 천왕이 식달에게 명하여 진안의 군사와 번안의 군사와 군국인 남국의 군사를 합하여 하나르를 정벌하도록 한 것이 되는데 단군 조선의 정치제도상으로 일반 군우는 천왕의 명을 받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군사를 부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하나라 제5대왕 상시대의 역사를 중국 측 기록과 우리 기록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감시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서기전 2119년에 단군 조선이 군사를 움직여 하나라에 개입함으로써 왕상이 예라는 인물한테 쫓겨나고 예는 고 신하 한착에게 살해되고 한착은 또 상의 아들 소강에게 살해되는 혼란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